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민생당 제4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정화 대표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그제 오후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4세와 7세 어린이 3명이 숨졌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한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 민생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정치권과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생당은 여당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 선거연대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어떠한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힙니다. 연대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목숨 걸고 관철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국민에게 버림받은 국회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로 리모델링해서 국민에게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민심과 동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생당의 관심 대상은 정치인들의 이익이 아닌 오직 민심과 민생입니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국민의 뜻으로 탄핵당했고 법에 의해 죄값을 치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또 한 번 나라를 갈등의 한복판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천금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화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국정농단과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황 대표는 끝까지 친박 아이돌로 남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로 회귀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칭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당이 어떻게 통합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까? 미래통합당의 실체는 과거 갈등당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어서 박주현 대표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람이 먼저이고 민생이 먼저입니다. 수능도 연기했는데 총선 연기는 왜 안 됩니까?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3당이 통합해서 새로이 시작한 민생당의 입장에서 총선 연기를 주장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상황에서 총선을 왜 연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에 따라서 총선 연기를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민 개개인의 1차 방역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했습니다. 40일 남은 선거 일정에서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3월 말, 4월 초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다소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위축된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정부는 선거 연기만큼이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개학 및 개강 연기 등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가는 정부가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먼저 자체적으로 나서서 개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대학들의 개강 연기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2월 5일 뒷북으로 개강 연기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때는 그나마 확진자가 불과 20명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개강 한 달 전에 결정을 내린 덕분에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과 구성원들은 차분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결정을 더 미뤘더라면 개강일이 끼어있는 이번 주에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매일매일 수천 명 늘어나고 있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 자제까지 요청한 상황입니다. 우리 민생당이 국민의 뜻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음에도 대통령은 뚜렷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 20일이나 되어서야 판단이 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재난 상황을 담당하는 당정청의 상황 인식으로서는 매우 나이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수능 연기 당시 안전과 공정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총선 연기도 그와 같습니다. 일정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선거 유세 현장은 물론이요 투표장에 제대로 나올지 의문입니다. 그런 선거 결과는 공정성을 담보하지도 못합니다. 수능 연기 당시에는 경북 포항의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재난이었음에도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난이 전국을 가리지 않습니다. 1952년 6.25 전쟁 당시의 선거는 전투가 이뤄지는 최전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을 누리고 있던 와중에 치러졌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도 다릅니다. 왜 대통령은 수능 연기는 잘 결정해놓고 총선 연기는 결정을 미루는 것인지 여야 합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사항입니다. 심지어 수능 연기 결정은 법적인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와 달리 총선 연기는 오롯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과 총선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국가원수로서의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른 당의 대표를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하는 당이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홈페이지 첫머리에 오른 사진은 다른 당의 대표인 황교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정당 사무실과 일부 당직자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이 아닙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후보들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타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 의거해서 우리는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자들을 모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미래라는 이름을 넣은 두 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영입 인사 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개는 김정아 대표님께서 예, 주시겠습니다. 한 분이 도착이 안 돼서 최고의 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인희 최고위원께서 오도받은 예,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희 최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 제안 두 번째 추경 예산 발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를 대응하고자 아동수급자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11조 7천억 개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가적 재난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시름을 들어주겠다는 의도인데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100번, 1000번 타당한 정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을 보면 분명히 되짚어보아야 할 오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료나 50% 세금 지원하는 항목인데요. 임대료의 절반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다시 건물주의 주머니로 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항목이 단 하나 있는데 바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입니다. 이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정책 금융,
혹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몇 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돈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만약 추후에 그 돈을 갚지 못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도도를 겪고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은 단연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것입니다. 가게마다 손님이 없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들을 하고 음식점들은 아예 비어있다시피 한 상황에서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의 절반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면서 정작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게는 대출을 해준다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현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 지원하십시오. 건물주보다 시급한 이들은 세입자입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 현황에 다른 손실액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고 세입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재편성해 주십시오.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의 원칙에 따라 지연 기간을 정하고 세금 감액 및 공공요금 인하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끌 수 있도록 가장 시급한 곳에 가장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부디 문재인 정부가 선심성 정책으로 일부 임대인에게 환영받는 착한 정부가 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원이 가장 시급한 이들에게 능력 있는 정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황인철 최고위원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들다 오셨으면 소개부터 하시고 하시고 나도 좀 가보겠습니다. 아, 그럼 저 입당 인사 소개를 하도록. 아니, 보시죠. 지금 먼저 왜냐면 일단 전문가 모시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전문가 모시고. 네, 먼저 입당 네, 입당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대표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인생당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공감하고 또 민생당을 찾아오신 반가운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 당대표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영입한 귀한 분들입니다. 남정숙 전 성균관 대학교 교수님, 김성재 전 의왕시장님, 이만솔 전 서대문구 의회 의원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정아 대표님 그리고 박주현 대표님 2인이 최고인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네,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남정숙 전 중간대학교 교수님은 문화마케팅 분야에서 훌륭히 업적을 쌓으신 문화민 인사입니다. 참고로 남정숙 전 교수님은 교수 재직 시절에 성추행 피해를 용감하게 통과하시고 작년에 대학 내 성폭력을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재 전 의왕시장님은 김정부시 출신으로 8년간의 의왕시장 재임 기간 동안 본인의 힘을 다한 시정으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의왕시의 발전을 이끌어낸 행정의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정의사회 구현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김한솔 전 서대문구 의회 구현은 알츠하이머병 이후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떠길 뒤에 추적해 지인들과 동포치는 모습을 세상에 공개한 일명 전두환 추적자입니다. 네, 당 대표께서 세 분의 입당식 원서를 받고 항의에 떴다와를 정정식을 받겠습니다. 먼저 입당식. 입당원도 받겠습니다. 먼저 입당원도 받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시작하시고요. 네, 뭐. 아니. 한 분씩. 네. 여기 앞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 같이 잡으셔야 돼요. 예. 옆에 좀 붙어주시고 두 분. 잠시만요. 꽃다발 좀. 잠깐만. 다음에 다음 부부 출연.
옆에 계시죠? 옆에 계시죠? 대표님 옆에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21대 총선에서